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화요일 기초 사업 설명 사업 설명하는 네, 샤론 로즈 마스터 강남숙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보는 분이 계셔서 제 소개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남편과 함께 남편은 외국인 상대로 슈퍼를 하고 있었고 저는 아모레 퍼시픽 방판 일을 했어요. 소비자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았습니다. 네. 저는 고향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왔어요. 그리고 길림성 길림시의 옆에 반석시라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한국에 와서 너무 다행히도 애터미라는 이 정보를 만나서 제 노후 걱정은 지금 안 하고 잡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와 대박. 네, 한국에 사시죠? 더 크게 생각하시면? 네, 지구인이죠. 외계인이 아니고 지구인이잖아요. 네. 저는 처음 소개를 할 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외국인이 아니고요. 외계인이 아니고 저는 지구인입니다. 네. 지구인에서 중국에서 네, 태어났고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네.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소비자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아봐야 되겠다. 왜냐? 저한테 전달해 주신 그분이 정말 고가 화장품만 쓰시더라고요. 좋은 거. 망했지만은 쓰는 가닥이 있어서 좋은 것만 쓰는데 이 제품이 너무 좋고 그런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대요. 그러면 제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여성들은 그렇잖아요. 화장품이 정말 좋은데 가격이 싸면 어때요? 절약이 돼서 한번 저는 또 화장품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알아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어머 진짜? 이렇게 좋은데 가격이 너무 싸? 나부터 써야 되겠다 싶어서 한 달 동안 알아보면서 한 달 만에 제가 하고 있는 방판 일을 그만두고 애터미를 바로 전업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네트워크 경험이 있었을까요? 네트워크가 뭔지는 몰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이 제가 지금 그 강의하는 애터미가 처음이에요. 네트워크 처음이고요. 대신 중국에서 그 아메이 제품은 써봤어요. 한국에 와서도 아메이 제품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은 한국 제품보다 아메이 제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의 다 100% 이제 아메이 제품을 쓰는 경험은 있지만 사업은 안 했어요. 왜냐? 그게 내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왜서 내 사업이 아니고 애터미가 내 사업이고 내가 이거를 선택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네. 내가 어떻게 사업을 했고 어떻게 잡았다는 거. 그러면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을 갖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갖고 무슨 질문? 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지. 그죠? 여기 오시면 왜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애터미는 어떤 회사인가? 아까 동영상에서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그냥 동영상으로 보셨죠? 이제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거를 동영상을 보고 알아봤는데 왜 내가 애터미를 해야지 보고 그래서 그러면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갖고 저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코로나가 와서 너무 불안하죠. 그죠? 지금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고령화 시대가 왔어요. 일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자리가 정말 저기 그 사장님들은요.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이게 너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아니 방송에서는 일자리가 없다 그러고 정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사장님들이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일자리가 없는 건지 사람이 없는 건지 그리고 알고 봤더니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은 많은데 그 일은 내가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하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들도 그 코로나 때문에 귀국을 많이 했어요. 네, 여기서 죽어서 부모님도 못 보고 자식도 못 볼 것 같으니까 이제 다 이제 뿔뿔이 이제 고향으로 갔거든요. 특히 교포분들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문 닫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금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요? 우리가 질병이 왔잖아요. 새로운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 역시도 매일 불안한 거예요. 가족들도 불안하고 어디 가서 무슨 병을 걸릴지 내 나이 면역 물론 해모임 먹고 면역은 키우고 있지만 어떻게 변해서 나중에 뭐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질환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불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마다 있어요. 사람이면은 있어요. 동물은 없지만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함. 그리고 모든 삶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뭐라 그럴까? 변하지 않아도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런 것도 지금은 적응을 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죠? 인터넷 쇼핑. 애터미를 했기 때문에 애터미에서 인터넷 쇼핑하지만 인터넷 쇼핑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매장에 가야 되잖아. 매장에 가면은 아프면은 매장에 못 가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그러면 내가 배워서 또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자가 어때요? 또 갑자기 떨어졌는데 지금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집을 사신 분들은 어때요? 집값 때문에 또 아우성인 거예요. 부동산도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죠? 내리면서 이자는 이자대로 내야 되고 막 그런 고민들이 사람들을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화 시대가 와서 이제 노후 준비도 걱정이 돼야 되잖아요. 저 역시도 이미 저도 반백년을 살았어요. 지금 반백년이면 반백년 산 사람이에요. 그럼 나머지 50년을 이제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애터미에서 노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애터미가 여러 사장님들한테도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들도 부모님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왜? 학교 갔었던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니까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직장을 가야 되고 애들은 집에서 있고 그래서 부부 사이에 그런 갈등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나더라고요. 당신이 먼저 퇴근해라. 내가 때려치워 일을 그만둔다든지 그만두면은 수입이 줄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집안에 지출하던 것이 안 돼서 그게 또 고민인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들도 이제 전부 잘리잖아요. 왜냐? 자택근무를 하다가 지금 또 이제 코로나가 괜찮아서 직장 출근을 해도 집에서 근무해나 가서 근무해나 사람이 줄어들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재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퇴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럼 잘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일자리는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자리는 있는데 하기 싫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가정에도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엎친 겹 덮친 겹에 이런 변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비자들도 변화가 많죠. 무슨 팡이나 쿠팡이나 어디서 제품을 사면서 사는 것도 많지만 이게 너무 과소비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쓸데없는 거 사는 거 많아서 반품률이 또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애터미의 반품률은 얼마인지 아세요?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기업이나 뭐 이런 항공사나 지금은 조금 여행을 한다고 하지만 해외에서 여행도 오고 지금은 한국에서도 막 베트남에 어디 가잖아요. 가기는 해요. 너무 몇 년 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는 많이 다녀요. 하지만 비용이 어때요? 많이 높아요. 그냥 잠깐 가서 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거지 내가 정말 여유 있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스트레스 풀고 갔다 오면 또 다시 제로인 상태에서 또 일을 하잖아요. 그런 역순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이 아닌 AI가 저희를 많이 대체를 해서 어때요? 직장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지금 아시아 쪽에서는 그런 그 AI 플랫폼의 투자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2024년까지 거의 30%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성장을 한다는 것은 내년이나 2024년까지 우리의 일자리는 어때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애들은 지금은 그런 일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전문
전문적인 일을 찾아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반백년 산 저희들은 40대, 50대, 60대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이야기는 해요. 중국처럼 이제 1인 방송 그것도 하잖아요. 그거를 중국어로 왕홍이라 그러거든요. 하실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해보려고 공부를 좀 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왕홍을 해보려고. 근데 이렇게 강의하는 거랑 그거랑 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신도 없어요. 하지만 물론 거기서 돈을 벌지만은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왠지 아세요? 그거를 하고 나면 계속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새로운 제품들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고 나중에 또 새로운 제품 해야 되고 그게 끝이 없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애터미 선택하기를 너무 잘했다는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내가 선택이 너무 잘 됐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승패는 어디서 갈려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승패? 예? 정보? 부자로 사느냐, 가난뱅이로 사느냐, 저기 승패를 가리는 것은 정보도 정보지만은 선택인 거예요. 네. 성태가 승패를 가린대요. 우리가 노력이 승패를 가리는, 옛날에는 저희들이, 저도 학교 다닐 때 노력만 하면 부자로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열심히 노력 안 하고 사신 분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분도 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노력은 우리에게 부자로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것도 저는 없었어요. 노력을 해서. 근데 선택이더라고요. 네, 선택에서 이미 이기고 지고 그 차이가 갈라졌는데 나는 이기지 못하는 도구를 계속 노력을 했다는 거고 애텀이라는 이 도구는 선택함과 동시에 어때요? 꽝이 없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승승장구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긴지 아닌지 저희가 한번 더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애터미를 선택하는 이유는 은퇴, 노후. 저도 남편이랑 남편은 그 슈퍼마켓을 하고 저는 아모레를 했을 때 월 수입이 많았어요. 두 사람이. 1,000만 원, 많을 때는 1,000만 원은 안 됐지만 두 사람이 월소득이 그 정도는 됐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는 너무 잘 벌었기 때문에 중국에 살다가 한국 와서 한 1,000만 원 안 되는 소득을 벌면 어때요? 많이 버는 거예요. 많이 벌기 때문에 어때요? 많이 쓰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가게가 장사가 안 돼요. 진짜 이제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아모레 하는 친구들도 다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 샘플. 제가 아모레를 안 하고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 하나가 소비자들한테 가면은 샘플을 더 달라 그래요. 그리고 깎아 달라 그래요. 그리고 예상을 해요. 이 세 가지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예상하는 사람 없어요. 샘플이 없어서 달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리고 가격이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자꾸 뭐 샘플 더 달라 뭐 달라 아무것도 없어. 애터미 제품을 사서 예상하는 사람은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칫솔 990원인데 그거 예상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애터미 제품이 어때요? 마진이 없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누구한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모레는 30% 마진 제가 먹잖아요. 그리고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샘플 달라 깎아달라 예상하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선택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 마켓 장사가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연금성을 찾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1,000만 원은 벌지는 못했죠. 이 배지가 1,000만 원 배지 아니에요. 오토판매사 배지예요.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를 오토판매사거든요. 이게 연금이잖아요. 근데 몇 년 사이에 연금을 만들었다는 그 자부심.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다. 인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그 열정으로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열정을 내뱉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 이제 고령화 시대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분들이 그 OECD 국가의 3배래요. 3배. 한국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너도 노후를 준비 못했고 너도 안 됐고 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사는 주변 동네에 노후 준비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나도 안 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없거든요.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 사람의 노후를 준비를 하면 직장인으로 봤을 때 7억 원이 필요하대요. 지금은 그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7억이 아니고 한 10억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두 부부가 한 달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사는 데는 한 250만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게 저희 이게 오토 판매사 200만 원 이상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연금인 거거든요. 근데 애터미를 하면은 이거 하려고 애터미 하는 사람 없죠. 그죠? 더 많은 거를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금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애터미는 어떤 소득이에요? 시스템 소득이에요. 근데 지금 밖에서 하는 일은 노동소득이에요. 저도 옛날에 했던 게 노동소득이거든요. 그 일이 끊기면은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다단계, 애터미가 네트워크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애터미가 여기에서 제가 했던 아모레는 이거는 후원 방문 판매인 거예요. 교원이나 웅진이나 LG 뭐 건강 이게 화장품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썼던 아메는 다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도 다단계인 거예요. 제가 애터미가 다단계에서 너무 좋았어요. 왜? 아메 제품을 썼을 때 아메 보상 플랜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왜? 여섯 줄을 하래요. 여섯 줄. 그 여섯 줄마다 한 달에 매출이 천만 원 매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도 천만 원이 안 되는데 여섯 명이 함께 천만 원 매출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명을 어디서 불러올 수도 없어요. 그죠? 저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인맥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미에서 연금성 소득 받는 사람 너무 부러웠어요. 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나는 못해. 하지만 제가 꿈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딸이 하나 있거든요. 딸은 너는 무조건 아메 사업자한테 시집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했었어요. 왜? 연금성 소득이잖아요. 근데 애터미를 알게 되면서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아메는 안 되지만은 애터미는 할 수 있겠다. 우리 딸이 상속을 받을 수 있겠다. 그 생각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달 만에 때려치우고 이거를 한 거예요. 설화수를 그만두고 다단계 타짜는 모르지만 제가 그거를 들어보면서 피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했어요. 그런 애터미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라와서 봤을 때 이게 공급자에서 유통이잖아요. 그죠? 애터미도 다단계지만 유통이잖아요.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물건을 가주기 때문에 직접 거래인 거예요. 직거래. 인터넷에서 거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항상 저는 아무리 했을 때는 왜 비싸냐고 설명해줘야 돼요. 근데 애터미를 했을 때 거의 가격이 뭐 반 얼마잖아. 근데 왜 너네가 아니라 또 아무리 했을 때 그래 왜 싸냐고 나는 왜 싸라는 설명을 계속 하러 다녔거든요. 그 30만 원, 60, 영양크림 하나가 아무리는 60만 원이에요. 영양크림. 그게 한 달 반, 두 달이면 다 바르거든요. 그럼 여자가 영양크림 하나가 30만 원이면 영양크림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영양크림이 만 얼마인 거예요. 60만 원 팔다가 15,000원 제품 파니까 제가 아무래도 소비자들도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냐고. 싸구려를 어떻게 바꿔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서 싸다는 설명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싸는 이유가 직거래인 거예요. 이게 공급자에서 소비자잖아요. 중간 단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 판매하는 마진이 없잖아요. 광고비도 없죠. 마진도 없죠. 그리고 또 뭐죠? 연구 개발비가 없는 거예요. 아모레를 근무하면은 회사에서 그 아모레 연구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생산 라인 광고가 아니고 직접 보게 하거든요. 근데 저 후배들도 처음 들어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 있잖아. 우리가 그 아모레 공장에 가봤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저것이 우리가 다 벌어서 거기 벽칠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이 이렇게 비싸서 마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구나. 그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내가 하는 애터미가 자기가 생각이 나더래. 왜 그렇게 싼지. 그런 도배를 안 하고 다 버리고 어쨌어요?
연구비도 없죠. 연구원들 따로 있어요. 그 용인 가는데 거기 민속촌 가는 민속촌인가? 맞아요. 그걸로 가는데 연구원이 있잖아요. 저도 거기서 교육 받았거든요. 그 연구원들 월급 누가 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주는 거예요. 제품 안에다 반영이 되다.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줬어요. 지금 아모레를 쓰고 계시면 여러 사장님들이 다 그 사람 월급 준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연구를 원자력 연구원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세금 내기 때문에 우리 연구 개발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그렇게 싸서 저희가 이렇게 당당하게 가서 설명해줘, 써봐라, 써봐라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많이 했어요. 소비자들한테. 썼을 때 반응은요? 너무 좋았죠. 네. 소비자들이 그래서 그래 너는 설화수가 최고였는데 지금 와서 애터미가 최고 하면 이 말을 못 믿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써봐. 써봐. 왜냐 15,000원이잖아. 써봐. 그리고 저희 제품은 3개월 안에 반품 여기 뒤에 또 나오거든요. 3개월 안에 반품 교환이 돼요. 그런데도 반품률이 예, 뒤에 나오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3개월 안에 반품 교환이 되는데 반품률이 너무 1%도 안 되는 거예요. 반품률이. 근데 아모레는 저도 아모레를 몇 년 했기 때문에 저 아모레 했을 때 월 매출 1,000만 원을 1,000만 원 팔았거든요. 그러면 반품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모레를 써서 얼굴이 그렇게 됐다고 진단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위에 해서 처리가 돼야지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현금 환불은 안 돼요. 대신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뜯었기 때문에 반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애터미 제품은요. 뜯었지만 다 쓰고 요만큼 남아있어도 반품 현금 달라고 하면 회사에서 현금을 주고요. 다른 제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내가 왜 당당하게 써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 반품을 3개월 안에 반품 교환이 될까 말까 하는 거를 목에 칼을 두고 하나 생각을 했대요. 예를 들어서 제품이 안 좋으면 빨리 회사가 망하라. 남 피해주지 말고. 근데 반품률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몇 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품은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애터미 회사가 지금 승승장구하는 원인은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애터미 회사가 살아있는 게 제품인 거예요. 첫 번째. 제품, 유통회사잖아요. 제품이 우선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우리 사업자도 들어가 있어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사업자 전달하는 광고 안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광고예요. 제가 어디 가면 명함 안 주거든요. 명함 하나 주세요. 얼굴이 명함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광고주인 거예요. 그 다음에 회장님이 마인드인 거예요. 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이 어때요? 지금 10년 오면서 검증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사업자는 정말 너무 많아서 치이는 게 애터미 사업자인가요? 아니에요. 어디 가면은, 애터미 하는 사람은 많은데 성공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 그 이야기 들으셨나요? 주변에 하다 그만두고 저 하다 그만두고 저 아줌마도 애터미 했었어. 우리 자주 와. 그런 아줌마들, 아저씨들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은 있어도 성공하는 사람 많이 못 봤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왜일까? 뒤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직접 판매 산업에서 지금 14조 이게 2019년 매출이거든요. 직접 판매 아까 뭐 아모레 뭐 아메이 다 포함해서 14조 이 매출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마트나 여기 보세요. 네트워크 방판 이렇게 직판매에서는 14조인데 이런 마트는 우리 생필품을 파는 데잖아요. 이렇게 다 생필품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는 명품 팔죠. 그죠? 여기서는 생필품 팔잖아요. 우리 필요하는 생필품. 애터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제품은 좋은 거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단지 바가지 씌우고 너무 비싸고 사업하자 끌어들이고 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제품을 안 쓰는 거예요. 좋은 거는 알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좋은 거 알고 가서 쓰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필요해서 가는 데예요.
필요해서. 오지 말라 그래도 우리가 가서 써야 돼. 왜? 샴푸 안 하면 안 되고, 양치 안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뭐 야채나 이런 거 안 사 먹으면 살아갈 수 있는 생활 필수품, 생필품이잖아요. 그죠? 기초거든요. 화장품 안 발라도 돼. 하지만은 기초적인 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출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애터미 매출도 연간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판 판매에서 중국이 1위예요. 43조예요. 근데 애터미도 중국 수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1조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봐봐요. 22조예요. 22조인데 애터미에서 지금 총 매출액이 지금 3조가 안 돼요. 작년까지 해서 2조 2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데서 다 누군가가 직판인가 방판인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매출액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2조 2천, 2천이에요. 아까 직판에서 22조잖아요. 지금 애터미만 2021년 2조 2천억 원이에요. 2000, 이제 올해 22년은 이제 3조를 능가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시장은 이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수출. 이게 애터미가 네트워크고 다단계지만은 글로벌 사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글로벌. 그러면은 수출을 25개 법인이 설립이 됐어요. 25개 법인이에요. 그러면 애터미 회원이 되면은 25개 나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이거는 애터미 사업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비즈니스 하러 오신 거예요. 사장님들이. 저도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출. 제가 2020년에 3억 불 수출 탑을 받았거든요. 박항현 회장님이. 이제 누적 수출액이 10억 불이 되는 거예요. 점점 내년이나 점점 많이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일자리가 많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도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국고가 어때요?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 수출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수출에 지금 쓰는 모든 제품 하나하나가 애국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애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터미 회사 제품 봤죠? 그리고 이 시대에 내가 왜 애터미 해야 되는지. 그러면 애터미가 그러면 회사를 한번 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동영상을 봤지만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영자인 마인드. 회장님이죠. 회사가 살아나는 거는 경영자잖아요. 그죠? 경영자가 잘 경영했기 때문에 십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성장해 온 거예요. 그리고 제품도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저렴하게 팔 수 있고, 우리 사업자들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이렇게 애터미가 십몇 년간 왔잖아요. 그거는 우리 회장님의 경영 마인드가 딴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25개국 수출을 했지만, 우리는 선진국부터 나간 거예요. 아니, 선진국부터 나갔어요, 저희는. 1위가 미국부터 수출한 거예요. 미국이 한국보다 선진국이죠. 일본 수출했어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의 마인드. 그러면은, 그리고 애터미가 성공할 수밖에 가격이 좋고 제품이 너무 대중 명품이라잖아요. 근데 대중하고 명품이 이 두 단어가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대중은 명품을 쓸 수 없고요. 명품은 대중한테는 이제 너무 먼 당신인 거예요. 근데 애터미 제품이 대중 명품이래요. 네. 그래서 어때요? 자발적 재구매. 너무 좋기 때문에 막 사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쉽고 균형 있고 변하지 않는 보상 플랜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제가 아는 지인이 애터미 보상 플랜 받겠잖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 똑같거든요. 단지 자기가 들었을 때는 옛날에는 그게 귀에 안 들어왔을 뿐이에요. 나보고 그래. 받겠잖아 언니. 받겠잖아. 안 바뀐 거예요. 그대로인데 자기가 이제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타 네트워크에서는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장도 만들어야 되고 나를 강의시키려면 나를 다 강사료 받아야 돼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봉사예요. 저는 봉사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서 강의하는 사람들 전부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연진을 보면 여기 해모임 드셔보셨죠? 해모임 저희가 누적 매출액이
1조거든요. 1조를 돌파를 했어요. 해모임. 그리고 앱솔루트 화장품은 써보셨어요? 써보신 분 계실 거예요. 화장품에서는 저 지구상에 이보다 더 좋은 화장품, 저는 지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구상에 이보다 더 좋은 화장품은 없어요. 네. 근데 가격이 얼마예요? 너무 저 19만 8천 원인 거예요. 여섯 개예요. 제가 아모레 했을 때 영양크림 하나가 얼마라 그랬죠? 60만 원이에요. 거기서 30% 마진 내가 먹고, 회사에서도 30% 뭐 몇 프로 먹고, 이렇게 먹고 하면은 그 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내 30, 애터미 이 화장품에는 누구 먹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수당을 보면은 포인트로 환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전달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품이 또 스토리가 있어요. 처음에 해모임이 30% 판매가 됐었어요. 처음에 애터미 초창기에. 네, 2006년부터는 방판으로 시작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에 등록을 해서, 다단계 등록이 된 거예요. 2009년. 그러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쭉 공정거래위원회가 됐고, 그전에는 방판으로 했잖아요. 처음에 이게 30% 했어요. 근데 가격은 똑같아요. 76,300원. 근데 지금은 해모임이 몇 포인 거예요? 60호도 가격이 근래에 올랐어요. 네, 8만 얼마라. 한 박스 사면 8만 8천 원인 거예요. 근데 타 회사에서 10년 동안 가격을 한 번도 안 올리는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잠깐 물 한 모금 먹고요. 제가 기존에 그 방판 회사에 있을 때도 가격이 계속 1년, 2년에 한 번씩 올라요. 만 원씩. 근데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왜 오르는지 몰랐어요. 그냥 회사에서 올랐다고 그렇게 오른 가격으로 팔으래요. 그럼 나는 내일 알겠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근데 여기 왔더니 이게 아니 10년 동안 30%에서 30%를 늘려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운된 거예요. 이게 경영자의 마인드인 거예요. 어떤 회사가 그거를 다운시키냐고요. 이 지구인으로서, 지구인, 그러니, 우리 박한경 회장님이 최초로. 네. 해모임 뿐만 아니에요. 화장품도 그런 거예요. 양을 늘려주셨어요. 이렇게. 스킨이 원래는 125ml. 이거 5종이거든요. 근데 지금 6종, 지금은 이제 5종이, 이게 스킨이 125ml에서 135ml. 나중에는 150ml까지 늘려준 거예요. 그런 회사 봤어요? 월급은 조금씩 올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제품을 양을 늘려주고 가격은 그대로다. 그런 지구에 그런 CEO가 없어요. 우리 박항혁 회장님이 유아 독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분을 정말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사닥다리를 놔주신 거잖아요. 박항혁 회장님이. 예. 우리 그 회장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너무 감사하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폼클렌징으로 치약도 봐봐요. 180에서 200으로 올려주신 거, 20g 올려. 가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반품률 여기 0.24%, 1%도 안 돼요. 그러면 그러는 이걸 보여주면은요, 제 소비자가 그래, 그게 전략이잖아. 그래서 어쨌든 전략이든 뭐, 아니 솔직히 물건 사가지고 반품하면 나는 안 써, 그냥 갖다 버려도 반품 안 해. 그러거든요.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는 그럴 수 있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갖다 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타 회사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반품률이 있을까요? 같은 소비자인데. 아니 그냥 우리 회사만 그렇다고 하면 타 회사에서는 이렇게 반품률이 이렇게 돼요. 애터미에서는 애터미 유독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 회사 제품도 사고 자기가 반품 안 하고 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반품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 회사에 비교했을 때. 그만큼 저희는 3개월 안에 반품 교환을 하라고 하는데도 모든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야기할 거잖아요. 소비자들한테. 함에도 불구하고 반품률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은 제품이 정말 검증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검증이 된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좀 많이 보여줘요. 사업자는 당연히 더 봐야 되고요. 이거예요. 후원수당을 수령하지 않은 회원 비율. 회원수당을 한 번도 안 받은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안 받는. 수당을 회원 가입했는데 수당을 한 번도 안 받았다. 한 번도 안 받는 분이 여기서 86.33%예요. 수당을 안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소비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애터미에서
소비자만 수당을 안 받고 나는 몰라 다단계인지 십단계인지 모르겠고 사업도 안 할 거고 강의도 안 듣고 뭐 네 말은 모르겠는데 제품은 샀을게 하는 사람이 얼마예요? 애터미 전체 회원의 86.33%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정되는 제품 내가 이거를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쉬운 거예요. 타 네트워크는요. 여기 반은 안 맞는데요. 반은 사업자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경쟁이 높겠죠. 파이가 절반이잖아요. 여기 유니시티도 그렇고요. 뉴스킨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줘요. 이렇다. 언니 수당 안 받았지? 그럼 받았어. 한 번 받는 사람. 한 번을 받아도 여기는 여기에 십몇 프로 안에 들어가. 13점 몇 프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수당 한 번 받아도. 그러면 내가 한다고 하면은 한 번이 아니라 내가 꾸준하게 10억 지게차 받을 수 있죠. 저는 그거를 본 거예요. 아, 그래서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 제품이 이렇게 바탕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1,600만 명 회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는, 네, 여기 보시면은 소비자 중심 경영인 거예요. 보통 회사가 소비자 중심 경영 안 하거든요. 누구 위해서 경영하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뛰자. 오늘 우리 뭐 돌파 매출 얼마 하자, 뭐 하자. 그런 거를 외치잖아요. 근데 박한길 회장님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소비자. 그러면 사업, 저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겠네. 저도 소비자예요. 저도 소비자이고 또 하나 역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소비를 해서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을 한 거예요. 아까 도표 보듯이 소비자가 많고 그 안에 나는 멤버십만 키우면 되겠다. 나는 거기에서 사업자가 돼야 되겠다. 연금성 소득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나는 사업자 돼. 나는 소비자이자 사업자예요. 그래서 소비자 경영을 한 거예요. 소비자가 없는 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이 초심이 어딘 거를 아는 거예요. 소비자 경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CCM 인증받았거든요. 이 CCM 인증은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상 받았다고 또 계속 인증하는 게 아니라 2년마다 한 번 재검을 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2019년인데 2021년에 또 받았어요. 그러면 2년 뒤 2021, 그럼 23년에 또 받을 거예요. 내년이죠. 내년이면은 애터미 회사에서 또 이거를 받을 거예요. 이렇게 인증이 소비자들이 인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안 써. 내 얼굴에 뭐 날까 봐 안 써. 그리고 나 약국에 가서 뭐 샀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언니 같은 분이 지금 이렇게 인증을 해준 상을 받았다. 본인이 인증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이미 이런 상을 받아서 먹거나 말거나 바라거나 말 알아서 해. 저는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고 그래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소비자 중심 경영 이 상이 어떤 회사가 받아갔는지 한번 보세요. 백화점이, 전부 백화점이거든요. 여기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네, 이런 데서 이게 소비자, 당연하죠. 백화점 제품이 어때요? 비싸요. 그죠?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거기 가서 소비를 못 하는 거지 돈이 있으면 가고 싶은 데가 어때요? 여성분들은 백화점인 거예요. 그죠? 근데 만 얼마짜리 제품이 이렇게 990원 칫솔, 8,000원 폼클렌징 이런 게 소비자 경영상 받았다는 게 이거 하나만으로도 자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제품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없어요. 지금 나왔잖아요. 소비자 경영이기 때문에 내가 소비자만 되면 돼요. 그게 마트 체인지거든요. 그 나만 마트 체인지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트 체인지 하자. 그 광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광고주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같이 써서 어떤 혜택이니? 그러면 돈을 어떻게 보니? 같이 마트 체인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당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당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가느냐?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마진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요? 첫 번째, 애터미에서 수당을 받으려면 애터미 회원이 돼야 돼요. 회원. 그러면 이제 시작이다. 다른 데서 회원 가입하면 회원 가입비 받아요? 안 받아요. 그죠? 마트 가도 뭐 회원 가입비 안 받아요. 애터미도 마찬가지. 마트 체인지 하는데 가입비가 필요 없어요. 타 다단계랑 이게 다르죠. 타 다단계는 가입비가 있어요. 그리고 마트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 소비 안 하면 오지 마세요 하는 거 없죠. 그 애터미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유지비라 그래요. 네, 네트워크 유지비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유지비가 없고 저희는 아까 25개 그 법인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글로벌 사업인 거예요. 그럼 애터미 회원 가입해서 이 회원번호 하나가 내가 전세 20몇개 나라로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거. 수출상 받았잖아요. 이 회원은 그래서 애터미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해외에 한 명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한테 씨를 확 뿌리면 거기서 쓰면은 그 포인트가 어때요? 여기 있어요. 포인트가 단계 없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 단계 없어요. 다단계 회사인데 단계가 없대요. 네. 뿌렸어요. 그래서 단계가 없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해도 누적이 되면서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서 단계 자르지가 않아요. 다단계 사업 설명 한두 번 듣던 분들은 뭐 5단계, 10단계, 20단계 밑에 아무리 좋은 큰 조직이 오고 매출이 올라와도 거기에서 2%나 3% 정도의 매출만 그 인정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인정이 아니라 공유를 해줘. 누적해 줘서 다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만 포인트 하나라도 저기 해외 뿌린 것도. 그리고 단계가 없어요. 10단계, 100단계, 1000단계, 만단계. 이제 그래서 무한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원 마케팅이잖아요. 나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메를 하고 싶어도 글로벌 원 마케팅이 아닌 거예요. 글로벌 원 마케팅. 저는 지금 한국 국적이거든요. 변경을 했어요. 근데 인맥은 어디 있어요? 중국에서 살다 왔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내가 지금 한국 와서 아메를 중국에서는 아메 사업 설명 안 들어봤어요. 제품만 썼어요. 여기 와서 사업 설명 들은 거죠. 할 게 없으니까 한번 해볼까 한 거지. 이거 들어보니까. 근데 거기 가서 사업을 하려면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거기에 회원을 달아도 내가 일정한 직급이 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단계가 있어요. 무한 누적이 아닌 거야. 몇 프로만 나한테 오더라고. 어이씨, 내가 언제 거기까지 가요? 그죠? 지금 걸음마도 못 탔는데 그래서 안 했어요. 네. 해외 사업은 생각도 안 해. 근데 한국에는 인맥이 없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뭐예요? 인정해 주잖아요. 글로벌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다 하고 나는 바로 냉큼 안 해봤지만 그래도 드는 게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저는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늦은 거 아니야? 2006년 방판으로 시작해서 2009년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회 하고 시작해서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럼 먼저 한 사람이 돈 다 벌었네. 저도 그게 고민이거든요. 아메에서는 뭐 제일 꼭대기 누구더라? 리치 디버슨가 그분이 뭐 몇십조를 받는다 그러더라고. 아, 이거 천문학인 숫자죠. 나는 그렇게 많은 그런 거 없어. 근데 그거는 애터미에서는 먼저 시작하든 늦게 시작하든 상한선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 나중에 임페리얼 차단이 임페리얼 되시면 단계가 7단계잖아요. 임페리얼 되시면 수당이 똑같대요. 이거는 돼. 그리고 이게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거기까지만 하고 일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일을 놓을 수 있어요? 살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 퇴직해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 애터미에는 퇴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돈은 네 가지로 수당은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후원수당. 후원수당은 직급수당, 승급 프로모션, 교육수당. 제가 오늘 말씀드린 수당은 이렇게 후원수당하고 직급수당하고 프로모션. 교육수당은 이렇게 교육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수당이에요. 그럼 그래서 애터미 회원 가입해서 수당 한번 받아보셨어요? 두 분? 받아보셨어요? 그죠? 그러면 수당 받으면은 조건이 있어요. 아, 드디어 조건이 왔다. 그 무슨 조건이냐? 근데 조건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가입하는데 첫 번째 가입이 안 됐죠. 본인. 가입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바이너리 방식이 있어요. 두 줄. 회원을 다는데 회원을 확보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회원 다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다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조건이에요. 다른 조건 아니에요. 대신 아까 단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미국, 중국, 뭐 대만, 여기는 뭐 필리핀. 그러면은 저기 어디지? 독일, 영국 다 달 수 있어요. 이렇게. 또 한국, 몽골, 인도, 뭐 여기는 인도네시아. 이렇게. 이게
단계 없는 거예요. 원서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본인이 30만 포인트가 돼야 돼요. 30만. 이게 조건이에요. 30만 포인트. 제품이 마진이었기 때문에 30만 포인트면은 거의 현금으로 했을 때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거든요. 그 정도를 사서 써야지 회사에서 컴퓨터상 누가 샀는지는 따지진 않지만, 저 강남주기는 자기 회원 번호로 60만 원에서 100만 30만 포인트를 썼구나. 그러니까 제품 전달해도 되네. 써봤기 때문에 에. 30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좌측에 회원 달았잖아요. 여기서 제품이 좋기 때문에 이분들이 약간 막 이야기했을 때 칫솔이라도 사고 뭐도 살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올라오면 좌측에 30만 포인트가 되고 우측에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 무한 누적, 무한 단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될 때까지 회사에서 누적을 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 그러면은 30이 됐다. 땡똥 하고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6만 4천 원의 수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타 네트워크는 내가 못하는 게 1일부터 말일까지 되면 다음 지금 11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월 달에 10월 1일부터 10월 30일 1일까지 마감이 안 되면 11월 1일부터 제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려 줘.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넉 달이든 될 때까지 기다려 줘. 회사에서는 아까 그랬죠. 소비자 경영, 소비만 해도 사업을 안 해도 소비만 해도 당신은 수당 받는 이 조건만 되면 이렇게 라인만 이렇게 되면은 수당을 준다니까. 소비자도 소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띵동하고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전달하다 보면은 좌측이 70만 포인트 되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러면 이게 저희는 또 좌측 70, 우측 70 되면 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당이 12만 9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그게 1당이에요. 저희는 1당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하죠. 좌측에는 40만 포인트, 우측에는 50만 포인트 하면 어느 수당을 줄까요? 맹 30을 주는 거예요. 70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이게 소실적 기준인 거예요. 70, 70 딱딱 돼야 돼요. 60대 60을 해도 70을 안 줘요. 70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누적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이 점점 커지라는 거죠. 그죠? 나만 쓰는 게, 그러면 나 혼자만 쓰면 되겠어요? 수당 받으려면? 나 혼자만 써도 수당은 받아요. 하지만은 이게 적게 받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벌려고, 저는 이거를 벌려고 애터미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거를 하루에 129만원. 1당이 129만원. 우리 여기 센터장님도 그렇고, 임페리얼. 근데 월 1억인 거예요, 그게. 예. 이거는, 이게 후원수당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또 직급 수당이 있다 그랬잖아요. 직급. 드디어 나왔다. 직급 가라 그러네. 맞아요. 저희 직급이 7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 직급인 거예요. 직급.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요. 좌측 우측 하면서 이렇게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이게 수당 올라온 거를 계속 누적을 해서 1일부터 15일. 우리는 보름 단계로 직급을 계산을 해요. 한 달이 아니에요. 그럼 한 달에 두 번인 거예요. 16일부터 말일까지 이렇게 좌측에 250만 포인트, 우측에 250만 포인트 하면 이게 첫 직급 판매사라는 거예요. 첫 직급이 저희가 판매사인 거예요. 말 그대로 제품을 전달을 해야 돼요. 나 혼자도 쓰고 주변한테 애터미를 알려야 되잖아요. 전달해서. 그래서 첫 직급이 판매사. 영어로는 세일즈 마스터. 네, 세일즈 마스터인 거예요. 첫 직급 달성한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세일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땡. 더 가고 싶어도 없어요. 네. 근데 다른 데는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샤론로즈 여기 세 번째 단계에 왔거든요. 이게 첫 직급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첫 직급에 있잖아요. 직급 수당이 따를 거잖아요. 직급 수당을 얼마를 줬냐. 여기 보시면 직급 수당을 전체에서 20%에서 10%를 첫 직급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오토핀을 받을 수 있는 게 첫 직급에 먹고 사는 거는 해결했으면 좋겠다. 회장님이 생각. 왜냐하면 네트워크나 다단계를 하면 사람들이 돈 못 번다. 이제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되잖아요. 부업으로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전업을 해서 열심히 해도 먹고 사는 기본 200은 받을 수 있게 이 직급 수당을 많이 떼준 거예요. 이게 한 50만 원이에요. 판매자 되면.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이 직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번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1일부터 15일 이렇게 직급수당 두 번 받으면은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후원수당을 이렇게 두 번 1일부터 15일 이렇게 하면 50만 원이고 두 번 했기 때문에 100만 원. 그래서 판매사가 1일부터 15일 한 번 유지가 되고 또 16일부터 말일까지 유지가 되면 얘가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생활비는 나오는 거죠. 직급은 다운은 안 되거든요? 다운은 돼요. 다운은 돼요? 네네. 하지만 직급은 올라가면은 거기서 직급은 떨어지지 않는데 수당이 다운이 되죠. 수당은. 네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10%를 떼서 제일 초반 판매사한테 이렇게 많이 줬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은 다음 직급 다이아몬드 팀장인 거예요. 우리 이것만 하면 팀장을 한번 가면 이게 임페리얼까지 쭉 가거든요. 그러면 팀장의 조건이 1일부터 15일까지 좌측에 아까 판매사 두 명 나오셔야 돼요. 1일부터 15일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이렇게 나오면 이게 1일부터 15일까지 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팀장에서 국장을 간다. 내가 국장 간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내가 국장을 가려면 좌측에 팀장 두 명, 우측에 팀장 두 명. 그러면 세 명 나오면 안 되네요. 돼요. 최소가 두 명인 거예요. 세 명이 나와도 되고, 네 명도 나와도 되고, 다섯 명 나와도 되고, 최하가 두 명인 거예요. 한 명이면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거는 이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좌측에 기본으로 적어도 두 명, 두 명씩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쭉쭉 얘는 국장, 그 다음에는 스타마스터, 로얄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판매사에서 각각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을 임페리얼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직급이 판매사, 팀장, 국장, 본부장, 총장, 단장, 임페리얼.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 단장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내년에 임페리얼 가시거든요. 이미 임페리얼 열몇 명 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승급 프로모션이 있어요. 여기 프로모션. 이거는 일시불로 주는 거예요. 일시불. 조금 전에는 이제 주급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일시불로 나오는데 판매사가 되면요. 회사에서 수고하셨다고 해모임 하나, 화장품 한 세트, 사종 한 세트 이렇게 줘요. 팀장이 되면요. 여기 기초하에 100만 원 현금을 주는 거예요. 이거 노트북인데 이거 100만 원 현금을 주거든요. 수고하셨다고. 그다음에 국장 가면요. 이거 제품 프로모션은 없어요. 없고 그냥 수고하셨다고 이제 200만 원을 주고 해외여행을 보냅니다. 부부 두 장, 예, 해외여행 두 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부장 되시면은 현금 1000만 원 프로모션, 그거는 일시불에 한 번만 주는 거예요. 한 번 도전할 때 한 번 주고 그다음에 해외여행 4명을 주거든. 4명 다녀오시라고 가족을 줘요. 그러면 총장 되면 이때는 봐봐요. 주황색이에요. 이제 먹고 사는 거 해결됐어요. 색깔도 달라요. 그래서 해가 뜬 거죠. 네, 여기에서는 이제 5천만 원 현금을 일시불로 받고 맹 해외 여행 가고 이제 단장님은 3억 이거 받으신 거예요. 저희 여기 센터장님. 그리고 이제 내년 4월에는 10억 직기차를 받는 거예요. 저희들도 포기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다 받아요. 다 받아갈 수 있어요. 그거는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어때요? 교육 수당을 이 센터를 운영하는 여기 센터장님한테 여기 우리가 여기 사무실 오면서 여기 사장님 한 달에 얼마 내세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냥 나는 공짜로 여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회사에서 이제 하라고 지원이 좀 나가는 게 이게 교육 수당이에요. 여기 센터장님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 이렇게 제품도 보고 회장님 마인드도 보고 그다음에 이런 센터 교육비도 이런 것도 보고 시스템이거든요. 함께 하고 싶죠. 어떻게 하느냐. 누구도 들었는데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 구체적인 거는요. 애터미의 시스템에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경영을 하든 첫 번째는 배움이거든요. 배워야 되잖아요. 뭐 식당을 해도 내가 서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요리를 어떻게 하는 그걸 배우듯이 애터미도 뭐라 그랬어요? 일이 아니에요.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답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 시스템 이런 거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것도 교육 시스템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하는 거 그리고 회사에서 주관하는 거는 무조건 참석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석세스 원데이 목요일마다 원데이 세미나가 있고요. 이번에 18일 날 10억 지게차 받는 분이 나오거든요. 예, 애터미에서 1호 회원인데
그런 거를 내 눈으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는 그런 거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런 거를 참석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내가 누군가 관심자가 있으면 그분을 여기에 데리고 오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을 하신다든지 교수님을 하면은 어때요? 내가 배우고 그 졸업증을 가지고 나중에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애터미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함께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하듯이 누구나 다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차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애터미라는 이 도구를 내가 잡다 보면은 나도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애터미 회원 가입을 하고 그 코드가 삭제되지 않은 한 항상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하지만 기회가 있는데 내가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뭐 1년 뒤에 한다든지 2년 뒤에 한다든지 3년 뒤에 한다든지 그거는 본인이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조금 조금씩 시스템에 참석하셔가지고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애터미를 쭉 모든 시스템을 참석을 하고 과감하게 그거를 자르고 애터미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남들에게도 그래도 한 달 얼마 버는데 나는 노후가 다 준비되어 있어. 너는 준비되어 있어? 한 달에 얼마 저축할 수 있어? 그랬더니 자기는 저축을 못한대. 저는 저축하고 있어요. 한 달에 얼마요? 1,000만 원씩요. 네. 1,000만 원씩 저축하고 있어요. 안 보이시죠? 통장은 안 보여요. 여기 아까 10억 직계차 받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거를 받으면은 한 달에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 저축하고 있더라. 그래서 당당하게 1,000만 원 저축하고 있어. 너는 잘 살아서 애터미 하나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보이지 저는 요즘 나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배지 보셨어요? 일부러. 그래서 아, 오토팜 회사 배지예요. 저는 10억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 배지가. 10억 건물 안 보여요. 하지만 이 배지가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10억을 살려면 내가 얼마나 안 먹고 안 써야지 10억 건물을 하나 사냐고요. 그죠? 서민이. 근데 이게 10억 건물하고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안 보이죠? 하지만 내가 죽어도 나오는 거. 내 자식이. 상속비도 없이. 그리고 남편. 그럼 당신은 있냐고. 자기 집 한 채 밖에 없대. 그거 상속하면 상속비 나가야죠. 그죠? 애들은 노후가 준비가 안 됐죠. 나는 이거 하나다. 그러니까 당신보다, 선택을 잘한 거다. 근데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내가 계속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듯이 이렇게 나한테 애터미가 왔다는 것은 내 주변에 그 이 사장님이 나한테 애터미가 왔다는 것은 나 말고는 애터미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아수 일을 선택했을 때도 그랬어요. 아, 주변에 와서 설아수 하라는 사람이 없네. 보니까 설아수 다 써. 그러면 그 소비자들을 내 소비자로 만들면 되겠다. 저 그 생각만 하고 설아수를 한 거예요, 방판을. 근데 애터미가 왔을 때도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아, 주변에 애터미 나한테 이야기 한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이야기 했으면은 다들 나도 그 사람한테 썼겠지. 근데 없다는 것은 내가 주변 사람들을 쓰고 알고 보니까 다 쓰더라고.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내 주변에 가까이 와서 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죠? 그리고 너도 하도 되고, 나도 이걸로 돈 벌었고, 너도 돈 벌려 되고. 그래서 이것도 글로벌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좀, 전에도 저도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눈앞에만 보고 일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글로벌답게, 이제는 해외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중국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중국 사업도 하지만 정말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도 거의 한 20년 안 되게 살았잖아요. 왜 또 중국에서 살겠어요? 사업은 당연히 진행되는데 저는 다른 나라로 가서 한 몇 년 더 살 거예요. 그게 글로벌 사업 아닌가요? 근데 어떤 사업이 내가 그거를 반 이민하듯이 가서 거기서 그 사업을 하겠어요. 요즘은 남편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보, 우리가 그 나라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 우리 남편이,
애터미 한국에서는 저랑 이렇게 열심히 애터미 안 해요. 근데 그 나라 가서 애터미를 함께 열심히 하겠대. 그러면 뭘 해야 되냐고 지금. 그래서 알았다고.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20년 살았잖아요. 이제 지겹나 봐. 이제 딴 나라 가고 싶으면 막 가자 그랬어. 근데 내가 애터미 안 하고 딴 나라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택도 없어요. 그죠? 근데 남편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오늘 내가 강의를 하는데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잘할 수 있어. 저 강의 너무 잘했죠? 네, 그래서 정말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여기에서 임페리얼까지 그 10억지게 자리를 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 예를 들어서 다른 게 있다고 하면 다른 거 선택하면 되는데 없다고 하면 이거를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 정말 비즈니스를 있는 건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장님이 뭐 나이도 안 보고 뭐 미모도 안 보고 다 안 본다는데 시스템, 해외 시스템도 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 애터미 도구 꼭 잡으셔가지고 노후 해결하시고 그리고 가족 행복 찾으시고 그리고 해외에서 사업을 멋지게 하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자녀한테 상속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